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유치부터 폐연까지 감사로 따져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관현 전북지사가 오늘 국회를 찾아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영국 등의 조기 퇴영에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퇴영까지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최지로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에도 영국이 철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화장실 문제를 부각시켰고 소셜미디어로 문제점이 증폭됐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지사는 잼버리 파행 이후 불거진 새만금 관련 유언비어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더니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여권 발언 관계자들은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정한 감사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감사원의 행태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언제든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진행 과정 전체가 국민들께 공개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JTBC 고석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